SNS 운영자들로 구성된 대한 SNS 운영자 협회가 대전에서 지역 포럼을 가졌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SNS 운영자들은 회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극복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김성주 기자입니다.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망을 구축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SNS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이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SNS 운영자들의 역할도 중요해졌습니다. 카카오 스토리나 밴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 SNS 운영자협회 회원들이 대전에서 지역 포럼을 갖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무료입니다. 하지만 이 무료가 아니죠. 이 무료 안에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키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게 되는데 저희는 그 힘을 바탕으로 좋은 정보를 주고 그 정보 안에서 정말 좋은 회원들을 모집하여서 그 회원들과 함께 새로운 시장과 또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협회입니다. SNS의 운영 전략과 콘텐츠의 합법적인 제작, 기술적인 내용 등을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다양한 SNS 운영자들이 모였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SNS에 관심이 있다면 운영을 시작할 수 있고 각 채널에 대한 전문 지식을 넓혀 공동구매 등의 상품을 취급하며 수익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카카오 스토리에서 행복한 육아 전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출산을 하고 나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우울증이 사실 왔어요. 근데 가끔가다 한 번씩 정보들이 올라오는 거를 제 카카오 스토리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팔로우들이 자꾸 생기면서 들어와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집에서 사실 이제 애기가 크면서 필요 없는 제품들을 그냥 거기서 그냥 팔았어요. 제가 쓰던 제품들을. 그렇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홍보되면서 만들어진 채널이고요. 네, 저는 카카오 스토리, 당신의 주방, 그리고 살림퀸이라는 두 가지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채널 운영하면서 처음에는 시작을 이제 레시피나 이렇게 좋은 살림 정보들을 이제 많은 회원분들과 공유하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회원분들을 모아가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은 상품을 추천을 또 원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판매를 또 공동구매 쪽으로 좀 확장하게 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호응이 좋아서 또 많은 상품들을 또 취급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NS의 글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도달률. 이번 포럼에서는 SNS 도달률과 광고비 지급 문제 등 SNS 운영자와 대기업이 극복해야 할 해결 과제 등의 주제로 의견이 오갔습니다. 대한민국의 SNS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IT, 특히 컴퓨터 베이스, 인터넷 베이스가 가장 강한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대기업과 저희와의 어떤 소통의 포인트가 아직 약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개발하고 또 플랫폼을 제공하는 플랫폼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저희가 잘 받아들이고 또 저희가 회원들과 고객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잘 받아들여서 이 플랫폼 대기업 플랫폼과 잘 공유한다면 SNS의 발전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을 파악해 양질의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SNS 운영자들. 올바른 SNS 문화 정착과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 그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승주입니다.